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전체 참가자들 선로동당 창건 78시대는 뜻깊은 해의 전승절을 맞으며 로병도의 민주주의 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 린 제4차 전국 로병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 통쾌하게 속초되기만 한 것은 영웅조선의 자랑스러운 영웅들이며 진정한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경의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명알무쌍한 전략총이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얼굴의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승리를 이렇게 나아가도록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 격려해 반제혁명전쟁에서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로병들의 불굴의 정신과 기산 투쟁본대를 계승하여 새로운 주체 백년대를 위대한 사상정신적 제보 필승불패의 복음을 안겨주신 전쟁 로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